이름부터 빡세지 않나요? 정말 물광이 뿜뿜 건식 사우나였나 봅니다. 죽은 걸 살려준다는 건가요? 그 호갱이 바로 접니다. 거의 만화 캐릭터 수준? 담당자님, 잠을 안 주무시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6월달의 핫한 신상들을 신랄하게 평가해보는 시간, 6월달에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리뷰 시작하기 전에 저는 21호의 웜톤 피부라는 점, 복합성의 민감성 피부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브랜드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살까 말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요, 삐아에서 나온 신제품 쿠션이죠. 스파광 롱웨어 쿠션입니다. 22,000원의 가격으로 출시되었는데요, 저는 네이버 스토어에서 13,000원에 출시 세일 가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21호 라이트 베이지를 사용했습니다. 삐아에서 스파광 쿠션에 이어 스파광 롱웨어 쿠션이 출시되었습니다. 하늘색 귀여운 패키징에 물방울 모양의 푹신푹신한 퍼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얼굴에 딱 올렸을 때 살짝 광이 느껴집니다. 커버력도 좋은 편이고 밀착력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요. 하지만 바르면서 점점 보송보송해지더니 급기야 완전히 파우더리해지는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에뛰드하우스 리얼 파우더 쿠션의 버금가는 매트함을 갖고 있습니다. 스파광 쿠션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습식 사우나에서 나온 뺀질뺀질한 피부를 상상했는데요. 사실 건식 사우나였나 봅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피부에 광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만화 캐릭터 수준? 그리고 코 쪽에는 각질 부각도 살짝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6시간 후에 삐아 스파광 롱웨어 쿠션의 지속력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당연하게도 파우더 처리는 필요 없었습니다. 여전히 보송보송, 유분? 그런 거 안 보입니다. 생각보다 아주 더럽게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아쉽게도 스파광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너무나 건조합니다. 특히 코 쪽의 각질들은 더욱 건조해져서 사막화가 진행되는 중이네요. 제 코가 목이 마릅니다. 전 개인적으로 삐아 제품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번 스파광 롱웨어 쿠션은 스파광의 짜도 못 가는 쿠션이 아닌가. 제품 자체가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성 피부이신 분들에게는 잘 쓰일 수 있는 쿠션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너무 건조합니다. 다음부터는 제품과 이름이 매칭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쉽지만 이번 삐아의 스파광 롱웨어 쿠션은 마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오랜만에 아리따움의 신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샤인픽스 아이즈 글리터입니다. 12,000원의 가격, 6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아리따움에서 아주 오랜만에 글리터 타입 제품을 출시했는데요. 그것도 리퀴드 타입입니다. 입자가 상당히 큰 펄을 사용해 최근 글리터 트렌드를 따라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즘 페스티벌 시즌이 다가오면서 글리터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에 맞게 6가지 컬러를 무난하게 혹은 조금 과감하게 제작했습니다. 직접 6가지를 눈두덩이에 발색해봤는데요. 언뜻 보면 몇 가지는 비슷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색상을 다 구매했지만 저처럼 다 소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1번, 3번, 4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연보랏빛의 3번 시에스타가 실물이 정말 예뻐요. 그리고 4번 하쿠나 마타타는 S 브랜드 글리터와 상당히 유사한 분위기를 냅니다. 최근 여름을 맞이해서 글리터가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대부분 가루 날림이 너무 심해서 사용하기가 꺼려지더라고요. 펄 떨어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정도 입자 크기와 무게에 비해서 뭐 이 정도 가성비면 상당히 양호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자가 상당히 크지만 까끌거리지는 않고요. 다양한 반사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리따움의 아이 메이크업 제품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데요. 이번에도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샤인픽스 글리터는 사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고 또 생각보다 화제가 되고 있지 않아서 제가 가지고 온 제품입니다. 바로 에이지토에니스의 신제품 파운데이션입니다. 에이지토에니스 예리코 로즈 에버레스팅 세럼 파운데이션이고요. SPF 35 PA++의 3만원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견미리 쿠션으로 유명한 에이지토에니스죠. 이나영님이 새로운 모델이 되면서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버전의 쿠션을 갖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파운데이션이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는 21호 핑크 베이지 컬러를 사용했고요. 함께 제작된 브러쉬도 사용해봤습니다. 직접 얼굴에 발라보니 정말 물광이 뿜뿜!
특히 브러쉬로 펴바르면 자국이 없이 상당히 밀착력이 좋습니다. 물광 파운데이션인데도 생각보다 커버력이 있어서 좀 놀란 제품이에요. 21호 톤이 자연스럽게 화사하고 피부가 좋아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매끈하고 모공 요철도 상당히 부드럽게 메꿔주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시간 후에 파운데이션의 지속력을 파우더 처리 없이 살펴봤는데요. 녹아내리거나 쉽게 무너진 모습은 없지만 이마나 볼 부분은 상당히 유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탱탱하게 피부를 잘 잡아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에이지20는 주 타겟 연령층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부활초 등 다양한 안티에이징 성분, 탄력 개선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부활초! 이름부터 빡세지 않나요? 죽은 걸 살려준다는 건가요?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굉장히 촉촉하고 얇게 또 커버력이 상당히 있는 편이라 활용도가 높은 파운데이션입니다. 하지만 10대, 20대 초반이신 분들에게는 영양이 살짝 과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도 조금 센 편이고요. 호불호가 나이대에 따라서 살짝 갈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에이지20스 예리코 로즈 에버레스팅 세럼 파운데이션은 4세에 가까운 글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살까 말까 제품은요, 담당자님께서 잠을 주무시지 않는 것 같은 브랜드 에뛰드하우스의 신제품이죠. 컬러풀 타투 틴트입니다. 10,000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 총 10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심지어 패션 브랜드와 협업까지 진행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혹은 패키지를 구매할 시 BPB 혹은 롤라롤라의 브랜드 가방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콜라보 그 호갱이 바로 접니다. 제가 가방 하나 사려고 뷰티샵을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한 건 처음입니다. 제품 10가지 팔에 발색해봤는데요. 발색은 선명하고 아주 진한 편입니다. 근데 첫 발색과 잔여색이 드라마틱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제가 첫 발색과 잔여색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특히 형광핑크나 거의 노란색에 가깝게 남는 컬러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잔여색이 반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리 참고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티 힙스터, 보스레이디, 블러시드 누드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도 무난하고 묻어남은 살짝 있지만 갈라지거나 각질 부각이 있거나 심하게 건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술이 편안했습니다. 풀립을 하는 것보다는 은은한 그라데이션 룩이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었는데요. 솔직히 가방 사려고 틴트 산 거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여름에 출시하는 타투 틴트 그리고 PBC백과의 콜라보,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한 캠페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에뛰드하우스라는 거대 브랜드의 이미지가 상당히 소모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객들도 싼 맛에 구매한다 라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래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고객들이 등을 돌리지 않았더라도 조금씩 내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품만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저도 사람인지라 네, 가방이 좀 마음에 듭니다. 제품만 보면 글쎄? 뭐 솔직히 이걸 굳이 사야 되나? 가방이 한정판입니다, 여러분. 재고 소진 시 이벤트가 끝납니다. 그래서 가방이 있으면 사세, 가방이 없으면 글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로 묶어 팔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방을 같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뭐 다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짜잔! 이렇게 해서 6월달에 살까 말까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유익하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보고 싶은 제품 리뷰가 있다면 댓글에 슝 하고 남겨주세요. 제가 뿅 하고 살펴볼게요.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